SK카가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사진 K카 직영중고차 기업 K카가 30일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해 10월 중 코스피 대표 주간사는 NH투자 총공모 예정 금액은 5,774억에서 7,361억까지만 K카는 2018년 4월 3가를 국내 EF하는 컴퍼니가 인수한 뒤 같은 해 10월 출범한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41개 직영 매장을 기반하는 판매 대수는 총 11만 2,909대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은 1조 3,231억 원, 영업이익은 376억 원, 올해 상반기는 매출 9,106억 원, 영업이익 385억 원, EBITDA 582억 원을 기록해 창립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131.8, 138.5 언한 수치다. 정인국 K카 사장은 이번 IPO를 통해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더욱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자동차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